4.15 총선 후보자 토론회 가운데 동대문구 을 지역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촛불개혁의 완수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국회였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정치권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정치인의 자세, 지도자의 가치를 묻게 합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을 보신 국민 여러분은 희생과 연대로 응답하며 세계적 수준의 방역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와 국회가 절실할 때입니다. 동대문을 지킬 젊은 일꾼 저 장경태에게 믿고 지켜주십시오. 동대문의 가치와 위상에 걸맞는 명품 도시 동대문 이혜훈이 만들겠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듯 개발, 파락군 못지않은 명품 교육 동대문,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동대문, 저 이혜훈이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약 토론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도시 만들어본 사람이 만듭니다.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합니다. 명품 도시 만들어본 이혜훈, 성공해본 이혜훈. 할 일 많은 동대문에 일 잘하는 이혜훈이 왔습니다. 동대문 구원투수 2번 이혜훈에게 동대문을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적폐 세력인 미래통합당을 심판해야 됩니다. 촛불 정신을 포기한 채 위성정당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쥐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당 투표는 기호 8번 민중당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은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 출신의 김혜정 후보를 직접 비례 1번으로 선출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직접 비정규직이 풀겠다는 민중당의 결정입니다. 19년 동안 진보운동, 진보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김종민과 민중당을 찍어주십시오. 부모의 가난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거대 여야 정당들만 찍는다면 경제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평생 동안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긴급 생계자금을 주어 그동안의 가계부채와 개인부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정책을 펴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대로 대사격을 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성정당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동대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난 8년 동안 GTX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서울을 대표하는 도서관 유치, 정전철 면목선 확정,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누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대문 주민이 추천한 민병도만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4+1법, 빅데이터 3법 제가 추진해왔습니다. 초선 의원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멘토 의원 2위에 올랐습니다. 아주경제 선정 4년 국회의원 종합평가 1위입니다. 능력 있는 민병도에게 동대문을 맡겨주십시오.